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날씨가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지만 그 중에서 간간이 좀 선선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 밤이 되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어느 정도 더위를 식혀주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가을이 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만 중에서 겨드랑 비만, 상체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드랑 비만, 상체 비만.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옷을 많이 이렇게 좀 노출을 많이 시키게 되죠.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이제 가슴 부위, 어깨 부위. 상체 부위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더운 날씨에 가장 이렇게 표시나는 부위가 이제 이 겨드랑과 상박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부 비만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비만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만, 상체 비만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이것은 이제 상체가 커지면은, 다른 부위가 작아 보여도 이제 뭐, 굉장히 비만해 보이는 것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이 상체가 커지면 이제 가슴도 커 보이고, 어깨도 넓어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물론 이제 건장해 보이는 그런 면은 있는데, 이제 날씬하고 예쁜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죠. 가슴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상체 비만입니다. 상체 비만 환자분들은 이제 체질하다 보면은 이제 지방이 많이 차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죠.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겨드랑 부위. 이 겨드랑 부위에 있어서는 이 지방이 많이 쌓이고, 또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 쌓이는 부위가 바로 겨드랑 부위의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 겨드랑 부위. 이 부위 지방이 많이 많아지면은 좀, 경력단 유방도 좀 커 보이고, 어깨도 넓어 보이고, 또 이제 이 겨드랑 부위가, 지방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상박 부위, 양쪽 상박 부위도 같이 비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 겨드랑 부위, 상박 부위, 가슴 부위, 등살 부위,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많으면 그것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그 부위가 바로 이제 겨드랑 부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겨드랑을 계속 빼면은 이제 가슴 부위나 유방 부위 그리고 등살 부위도 같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드랑 비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부 비만, 복부의 살은 별로 없는데 겨드랑이의 살만 많이 쪄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머리와 가슴의 열이 많이 올라가고 잘 붙는 그런 경우입니다. 얼굴과 겨드랑, 목의 부종과 이제 비만이 있으면서 살이 찌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소양인이나 태양인들, 양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복부나 엉덩이 부분은 별로 많이 아는데 이제 가슴하고 이제 얼굴 부위, 목 부위 이 부위가 좀 많이 부종이 되면서 비만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와 열이 상체로 많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겨드랑 비만이 있는 경우인데 이제 몸 전체가 비만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겨드랑만 비만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복부에서부터 이제 드럼통과 같이 이제 비만해지면서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가슴 부위가 이제 같이 비만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몸 전체가 비만한 경우로서 이제 겨드랑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몸 전체적으로 몸통 부위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한 경우로서 태음인들한테 가장 많이 있습니다.
태음인들이 좀 전체적으로 복부에서부터 살이 차 올라서 이제 가슴까지, 겨드랑이, 가슴, 상체까지 이렇게 좀 뛰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겨드랑 비만이 없는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하고 하체가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소음인들의 그 비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겨드랑 비만은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죠. 그 젖가슴과 어깨와 상박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서로 어느 부위를 하더라도 이제 어느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빼면은 그 옆에 부분도 이제 서서히 빨려 나오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을 처리할 때 이제 그 겨드랑이나 상박이나 이걸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한 군데만 처리를 뺄 것이 아니고 이제 겨드랑, 상박, 그 등살, 그리고 이제 젖가슴 부위를 같이 빼주어야지 효과적으로 그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겨드랑 비만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겨드랑 비만. 이것은 이제 먼저 그 겨드랑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팔을 많이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팔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그 이 겨드랑이에 살찔 그 여유가 없는데 주로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서 팔로만 가볍게 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팔의 기방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많이 움직인다면 겨드랑이 상박에게 팔이 기방이 쌓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그 팔을 많이 안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기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활동량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은 곳이 어느 곳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가장 활동이 적은 쪽에 그쪽에 지방을 쌓아서 그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많이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먹는 걸 계속 먹고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재활용되는 건 없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겨드랑 비만이나 이게 쌓이는 경우에 이제 등이 앞으로 굽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등이 쫙 벌어진 경우에서는 이게 자세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제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이 약간 수그러지면서 약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공간이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차여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굽은 등을 예방하셔야지 등을 좀 반드시 피고 다니셔야지 역시 그 겨드랑이에도 비만이 안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겨드랑이 비만을 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많이 움직이셔야 되죠. 많이 팔을 많이 움직여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셔야지 일단 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가장 앉아 있고 활동량을 적으면서 마우스만 차근 끄적끄적 하면서 이제 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드라드를 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활동량이 적고 전체적인 그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이제 지방이 쌓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자세. 그러니까 등을 항상 수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죠. 그러나 어깨를 핀다면은 흉골과 상박과 견갈결과 이것이 그냥 꼭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낄 살 기방이 쌓일 공간이 없어서 이제 별로 하는데 이제 고개를 숙이고 뭐 몸을 한다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이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배낭형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죠. 가방을 막 메고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가볍게 하면은 이제 등을 좀 쭉 펴고 이렇게 다니면서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지방이 안 쌓인데 가방을 또 무겁게 메고 또 이제 힘드니까 이제 등을 수그리고 뭐 그냥 무슨 무거운 것을 그 지게를 메고 가듯이 이렇게 막 한다면은 역시 이제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낭을 메더라도 등을 딱 펴고 바르게
무게에서 하셔야 되는데 꾸부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한다면은 역시 그 겨드랑이 기관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안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마음에 차분하면 기가 쭉 내려가서 단전에서 돌기 때문에 그 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게 되는데 열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뭐 스트레스가 계속 기대되는 경우 항상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래 그 모든 기운이 다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서 상체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처음에는 이제 부으면서 수분이 되다가 안 되다가 여기에 지방이 쌓이면서 누적이 되면은 이거 수분과 지방이 엉기면서 이거 이제 셀룰라이스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항상 여기서만 막 하면은 이제 그 내려갈 기운이 안 내려가니까 이제 많이 부정이 되는데 명상을 한다든가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음악 감상들은 마음을 항상 쭉 내려준다면은 모든 에너지가 단전에서 돌게 되면 전반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그 상체의 비만도 없어지고 겨드랑이 비만도 없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마음이 편하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잠재의식적으로 항상 화가 나 있다든가 뭔가 불만이 많다든가 어떤 고민거리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이지 않게 열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겨드랑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좀 편안할 수 있게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 이제 겨드랑이 비만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죠. 먹는 거 이제 많이 그 많이 운동을 한다고 해도 먹는 양이 그 많은 경우 물을 이제 기름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 역시 지방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겨드랑이 비만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름기 성분 그리고 이제 물 성분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물을 먹을 때는 조금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을 먹어가지고 땀이나 소변으로 충분히 나온다면은, 한, 먹은 물의 한 70% 이상이 나온다면은, 그때 물을 조금 먹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물을 한 1000리터를 먹었는데, 소변은 한 100cc나 200cc, 20-30%뿐이 안 나온다면은, 이것은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을 때는 이제 꼭 갈증나는 정도만 먹으시고요. 또 기름기는 좀 줄이시고, 또 이제 염분 성분, 짠 성기를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물은 짠 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생리식염 정도를 유지해야 되죠. 0.98%의 생리식염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짜게 먹게 되면은 생리식염 생리식염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물을 많이 뿌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많이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분이 없는 짠 음식 담백하게 먹는 것이 생리식염 염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이 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종류를 피하셔야 되죠. 술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국물도 한국 사람 국물을 좋아하는데 찌개국물 이 국물도 많이 먹는 것도 이제 수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그 이제 갈증이 나면은 이제 물을 그 안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물을 당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다든가 짜게 먹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수분을 많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육류나 이런 고열량 음식, 패스트푸드, 트랜스지방을 많이 적게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물 자체가 당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겨드랑이 비만 없애는 것은 이제 팔을 운동을 많이 하는 것, 바른 자세를 갖는 것, 또 마음을 안정하는 것 말고도 이제 물이나 기름기, 술, 고열량 음식을 피하는 것이 겨드랑이 비만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 비만을 없애면 어느 게 좋을까요? 남성분들 같으면은 이제 양복을 입어도 이제 양복이 상체 비만이 많은 경우에는 위에는 큰데 아래가 딱 그 이렇게 잘 배는 그냥 헐렁하고 상체만 커서 이제 양복이 잘 안 맞죠. 그러나 이제 몸매가 있는 그 이 겨드랑이 비만이 없게 되면 양복을 딱 입어도 몸에 딱 맞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이 가슴과 상박 이 부분이 이제 쫙 해서 이제
팔을 움직일 때도 이제 그 팔을 움직일 때도 손에 팔에 이제 그 뭐 지방이 겨드랑이가 걸린다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날씬한 몸에 가련한 아름다운 그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우리 비만 중에서 잘 안 빠지는, 빼기 힘든 그 겨드랑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 기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